김관희 선수님 준서 준혁이에게 윙크 한 번만 보여주세요. 아, 박찬호 선수 박찬호 덩크를 보고 싶습니다. 준서 준혁아 오늘 하루 종일 덩크했네. 제가 일단 승리의 보탬이 있다는 게 일단 이게 너무 감회가 새롭고 상대를 보자 하면서 뛰는데 이제 더 이제 열심히 든든한 뒷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제 자신으로 너무 뿌듯해요. 이거부터 말로 해야 하나?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. 계속 잘하고 있다고 이제 더 이제 그 페이스 흥분하지 말고 더 침착하게 끝까지 마무리 잘하자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약간 좀 기분이 좋긴 했거든요. 네, 이제 첫 걸음인 것 같아요.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더 좋은 경기로 보답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은 순 선수는 한 명이 아니라 저희 12명이 다 순 선수 같아요.
또 골고루 잘하고 골고루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관이 형 빼고 다 순 선수였다고 생각합니다. 관이 형이 맨날 본인을 쓰는 선수로 뽑기 때문에 오늘 저는 관이 형을 빼고 뽑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전부 다 순 선수고 그 중에서도 저는 희재형과 저를 뽑겠습니다. 오늘 정말 굳은 일 많이 하고 상대편의 이제 중심인 이승현 선수를 정말 잘 막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수훈 선수를 뽑고 싶습니다. 맞습니다. 제가 뽑은 수훈 선수는 서민수 선수입니다. 중요할 때 3점슛 두 방을 넣어준 게 저희가 좀 경기를 정리할 수 있었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. 정리 참 좋아요. 정리 참 좋아요. 정리. 오늘 수훈 선수는 오랜만에 1군 무대에 올라와서 맹활약을 펼친 이승우 선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그렇지. 네. 그 젊은 그 에너지 레벨로 수비도 열심히 해주고 싱싱하게 잘 뛰어다니더라고. 공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일단 수비가 됐기 때문에 공격이 잘 자연스럽게 풀렸다고 생각합니다. 네. 네, 오늘의 수훈 선수는 누군가요? 오늘의 수훈 선수는 마레이. 용병은 마레이, 국내 선수는 이관이. 네, 오늘 뭐 마레이 선수가 워낙 잘했지만 또 마레이 선수한테 이제 코앞까지 갖다주는 패스를 한 이관이 선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오늘 뭐 어시스트를 몇 개 한지는 모르겠지만 마레이 선수가 저한테 좀 고마워해야 될 것 같아요. 명장면 있나? 오늘 명장면 희재 1쿼터에 헤이크 잘 쓰고 못 넣은 거. 그거 넣었으면 그거 거의 레전드 했지. 맞지? 제대로 왼손 레이업 못 넣은 거야. 아시죠? 제대로 왼손 레이업 장인인데 왼손 레이업 네, 오랜만에 못 넣는 걸 봤어요. 네. 저는 관이 형만 뒷살라 그랬는데 보기 드문 장면이기 때문에 몇 장면을 뽑았습니다. 희재 형 사랑해요. 명장면은 그 한 30몇 초 남기고 제가 세기 어시스트를 한 게 아무래도 명장면이었어요.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. 자신감? 아셈 마레이의 아니 아셈 아메드 모하메드 마레이의 그 덩크 세 개 네 개 했던 그게 명장면이 아닌가. 마레이 덩크 쉽게 못 보거든요. 저희 오랜만에 봤어요. 오늘 많이 보여줬어요. 네, 그래서 아셈 아메드 모하메드 마레이의 덩크 세 개 네 개가 명장면이 아닌가. 명장면. 아까 관이 형 여기 이렇게 쪼르르 베이스라인 파가지고 그래 나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래. 마레이한테 딱 정확하게 패스를 준 거와 그 밑에 조그맣게 자료하면 넣어주세요. 승우가 마리한테 준 것도 좋았어. 오늘 경기 순 선수는 인 것 같습니다.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뛰고 나가지고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뭐가 있지? 내가 뭐 했지 오늘? 네, 감사합니다.